장아찌를 박아놓으면 두고두고 또 여름에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채취를 해서 장아찌 박아놓으면 또 여름에 또 시원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산에 도착을 했는데 위에 보면은 엄나무숲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은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산행물이 엄나무순으로 시작을 하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갈고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 정말 편하고 쉽게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두릅나무 그것도 자르지 말라고 올려놨던 동영상 그런 거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갈고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은 뭐 엄나무순이나 두릅나무나 이런 것들 쉽게 채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산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엄나무순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좀 자랐네요. 너무 많이 좀 자라서 이거는 그냥 두고 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비가 와서 오늘도 혹시 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은 뭐 비는 안 오고 날씨가 정말 좋으네요. 예, 오늘 하루 동안 또 열심히 산행하면서 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엄나무숲만 보면 또 따게 됩니다. 아 진짜. 엄나무순은 참 좋으네요. 두릅은 다 따갔는데 엄나무순은 아직 남아있네요. 분위기는 참 좋다. 근데 참 삶은 안 보이네요. 아까 가꾸짜리 두개하고 오행짜리 본지로는 아직까지 삶을 못 봤습니다. 계속 이동하면서 한번 꼼꼼하게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심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오늘도 뭐 아주 꽝은 아니죠. 아까 봤으니까 하루에 뭐 5행짜리 구경도 못하는 적도 많이 있으니까 또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좋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엄나무선은 다 안 따갔네요. 두릅은 다 따갔는데 이거 엄나무선을 따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네요. 일단은 그냥 두고 삶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엄나무선이 크게 자라 있네요.
넘게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두릅은 뭐 다 따갔고요. 남아있는 건 엄나무새만 좀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두릅이 엄청나게 크게 자라있네요. 햇빛이 나니까 좀 좋기는 하네요. 나무가 많아서, 작은 나무들이 많아서 잘 뚫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엄나무새만 계속 보이네요. 자라기는 많이 자랐네요. 뭐 엄나무선도 1년 중에 한 차례라 먹을 수 있는 거는 좀 채취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높은 산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엄나무선도 많이 자라 있네요. 네, 계속 이동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엄나무선이 많이 나와 있네요. 엄나무선은 여기 딱 좋네요. 이러다 엄나무선으로 한가방 채워서 내려갈 것 같아요. 계속 이동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두릅이 있는데 이거는 좀 괜찮네요. 큰데도 상처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아직 피기 전이라 두릅 상처는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먹기에는 문제가 없고요. 이 정도만 돼도 엄청 크네요. 하나가 더 있네요. 두릅 채취할 때는 엄나무선이 좋은 게 하나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엄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엄나무선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엄나무를 잘라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잘라놨는데 옆에서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가지가 나와서 자라고 있고요. 여러분들, 두릅나무하고 엄나무의 차이점은 엄나무는 그러니까 수명이 두릅나무에 비해 엄청 길다는 거예요. 엄나무 같은 경우에 몇십 년 정말 커다란 한 아름 이상 되는 나무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두릅나무에 비해서 엄나무는 수명이 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잘라도 옆에 보면은 이런 움이죠. 움. 이런 이파리들이 엄나무는 많이 나와요. 아래서부터 해서 이런 움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위에를 이렇게 잘라놓는다고 해도 잘라놓으면은 이런 데서 다시 가지가 나옵니다.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엄나무는 이렇게 잘라도 살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엄나무를 자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두릅나무는 지금 여기도 두릅나무가 누가 잘라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 보면은 여기 잘라놨죠. 잘라놨는데 위에 보면은 이게 새로 나오다가 말라 죽었습니다.
두릅나무는 엄나무하고의 차이점은, 두릅나무는 생명이 짧다는 거예요. 수명이 짧고, 정말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두릅나무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습이 뭐 자생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죽어버려요. 지금 이것도 잘라놨는데 위에를 잘라놨죠. 잘라놨고 이거는 나무가 어린데도 이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릅나무는 낫을 대면은 생명이 짧아서 죽어버린다는 거. 여러분들 두릅나무 뭐 한 홍콩 이상 되는 두릅나무들 보신 적 있나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또 올해도 잘라놨죠. 두릅나무는 이런 아까 엄나무처럼 움들이 많이 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르면은 죽어버립니다. 두릅나무. 여기 보면은 능선 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릅들도 점점 작아지네요. 나오는 게 키가. 뭐 오늘 삼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엄나무 선이 있는데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원도 고산 쪽은 엄나무 선이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이쪽에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딱 먹기 좋은 사이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엄나무가 엄청 높은 게 있는데 엄나무 선이 아직도 괜찮습니다. 한번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커다란 엄나무 선도 이렇게 갈고리를 가지고 다니시면은 다 식사 가능합니다. 아직 좋으네요. 싱싱하고 좋습니다. 연하고. 오늘 뭐 여기 고산 쪽에는 엄나무 선들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 엄나무 선이나 드롭으로 한 가방 채울 것 같아. 깜짝이야. 부러지는 줄 알았네. 채취를 했습니다. 엄나무 선이 아주 연한 게 먹기 딱 좋은 사이즈네요. 또 엄나무 선 오늘 또 한 가방 채워 내려가겠네요. 여러분 산에 다니시다 보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겨서 꼭 곰치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데 이거는 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쪽두리풀이라고 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꽃이 피어요. 꽃이 피는데 꽃을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요게 지금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한 거고요. 대신 꽃은 이렇게 피고요. 이 뿌리를 약재로 사용을 하고요. 뭐 여기에도 보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펴 있죠. 그리고 위에 보면은 곰치처럼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 셋은 곰치처럼 이 가해 쪽에 톱니가 있는 게 아니라 톱니가 없습니다. 하나도. 톱니가 하나도 없고, 예, 여기에 보면, 예, 이렇게 아래쪽에 꽃이, 뿌리 쪽으로, 꽃이 핍니다. 예, 여기도 엄나무순이 아주 그냥 1등급 엄나무순이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엄나무순이 여기는, 고산 쪽은 확실히 다르네요. 네, 요 아래쪽도 엄나무순이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요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당일순이 더 있는지 찾아보고, 또, 이도 한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잔대가 그래도 큰 게 있네요. 한번 볼까요? 잔대가 꽤 큰데, 이거 뭐 돌 위에 있네요. 이거 작품 나올 것 같은데요? 돌 틈에 이렇게 있습니다. 잔대가. 뿌리가 벌써 보이는데, 네. 여기 괜히 가져왔죠? 천천히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뭐, 상으로 따지면은 진짜 천정급이네, 천정. 한 80년? 뭐, 잔데. 잘 살려서, 우와, 여기 내도 보세요. 이게 몇 년 된 거일까요? 3으로 따지면 이게 턱스고요, 턱스. 3으로 따지면 여기 턱스고요, 요것도 턱스. 요런 내두에서 나오는 뿌리들을 턱스라고 합니다. 3은. 예, 턱스고, 내두고. 예, 이렇게. 채야 못 봐도 한 40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으로 따지면. 여기도 엄나무순이 큰 게 있네요. 엄나무순도 아주 좋고요. 이것도 이 정도면, 여기 보면 팥구비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고비를 꺾고지 말랍니다. 아주 고비, 아주 손질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꺾고지 말래요. 이거, 그냥 보고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보면은, 깡두럽이, 독활. 독활이 크게 올라와 있네요. 옆에도 보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독활. 네, 땅두럽이라고 하죠. 독활이라고도 하고, 땅두럽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잎은 모양이 두릅 모양이죠. 두릅처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여기 대에 보시면은 독활은 이렇게 솜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이렇게 솜털들이 많이 있고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옆에 보면 고사리도 있는데, 예, 독활 두 개하고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여기는 두릅도 딱 먹기 좋은 사이즈로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뜬끝하니 이거 힘드네. 이런 곳에 삼이 있어야 아주 좋고 오래된 삼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유. 두루미에 엄청 싱싱한 게 있네요. 아주 좋네요. 여기는 두루미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안 좋은데. 안 좋아. 저거 하나는 그냥 둬야 될것 같네요. 나무가 좀 세네요. 당기는 힘이 뿌려질 것 같습니다. 주변을 더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완전히 1등급 옴나무센이 하나가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긴 두릅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이쁘네요. 아주 이쁩니다. 산적이 또 나오는데 이쪽으로는. 조금 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능선까지는 올라갔다 내려와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어린 삼들이 나왔기 때문에 와 좋은 삼은 채취해갔는데 아마 오래전에 채취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위에 한번 골까지 한번 능선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드럼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위에도 하나 있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이 안 보이네. 어린 삼은 봤는데 큰 삼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두릅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올해 정말 두릅은 실컷 먹는 것 같아요. 계속 이동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드럼이 있네요. 드럼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상이 올라왔을려나 모르겠네요. 계속 이동하면서 찾아보겠지만 부산 쪽은 확실히 눕긴 하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또 열심히 산행을 했습니다. 열심히 산행을 했지만, 좋은 삼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어린 삼들을 많이 만났고요. 지금 이제 선약이 있어서 이만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산행하면서 좋은 삼을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는 그런 영상 많이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행은 어린 삼들은 많이 만났지만 큰 삼은 만나지 못했고요. 곰치나 엄나무순 두릅 이런 거는 많이 만났네요. 지금 고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산이 좀 전에 방금 전에 보셨지만 가꾸 때도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큰 삼대는 아직 삼대가 올라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앞으로도 산행하면서 산삼이나 또 약초들 여러분들한테 소식들, 좋은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